돌이켜보면 역사 속에서 고려대학교는 늘 교육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는 미래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기를 원했고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기 원했습니다. 1905년 암울했던 시절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또한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설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을 모았습니다. 불과 7개월 전에 우리는 개교 110주년 기념식을 맞았습니다. 2015년 5월 5일 개교 기념식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만드는 미래, 즉 미래의 대학을 어떻게 만들까 라는 간절한 우리의 염원을 기념식의 비전 선포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대학을 떠나서 미래의 교육, 미래의 우리 사회, 미래의 우리 국가, 미래의 글로벌 지구촌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이 바뀌어야 되고 대학이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고대를 통해서 미래의 인재상인 개척하는 지성을 만들고자 한 것이 2015년 5월 5일 개교기념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미래의 교육의 기본은 바로 이 쉬운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학생들에게 또한 교수님들에게 자율과 책임의 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부가 필요 없게 됐고 상대평가가 필요 없고 또한 시험감독이 없는 대학을 만드는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복잡한 건 몇 개 없애는 것이 아닌 자율과 책임이라는 교육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입학 전형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펙을 쌓는 과거의 인재상이 아닌 미래 인재의 가능성과 잠재력만 보고 신입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입시 전형의 큰 개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받는 논술 시험이 아닌 집중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아닌 원석과 같은 학생들을 가려내고자 하는 것이 또한 교육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장학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그 도전의 프로그램 장학금으로 적극 후원을 하게 됩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기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연학기제를 준비했습니다. 2016학년 제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4주, 6주 혹은 8주, 10주에 집중강의 유연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제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 글로벌 KU의 기치 아래 우리는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비약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국제화의 수준을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베이징에 또한 워싱턴 DC의 실리콘밸리에 KU 글로벌 센터가 만들어지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의 국제화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와 덜 가까웠던 북유럽의 작지만 강한 대학들과 제휴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 벨지움, 룩셈부르크와 같은 베네룩스 3국의 강한 대학들과 본격적인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다른 학교들이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제화의 모델을 열어갑니다. 미래 교육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기초교육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대학교육개발원이 만들어졌고 인재개발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초인류 스마트 대학 행정이 바로 고려대학교 발전의 교육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캠퍼스별로 학사 지원본부가 만들어졌고 이제 이것이 점차 정착화되면 학생과 교수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21세기형 새로운 R&D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KU 매직,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즉 의료원과 의과대학과 8개 단과대학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R&D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구 보건과학대학이 있던 정릉 캠퍼스에서 이미 KU 매직 프로젝트 1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오늘 2016년 1월 11일 고려대학교는 111주년을 맞게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새로운 대학의 길을 여전히 똑같이 묵묵히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1세기 교육, 미래, 미래의 교육, 교육의 미래가 당면한 도전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산업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산업사회 시대의 그 모델이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도 급변이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혹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도 경제 성장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성장 경제 사회입니다. 많은 실업률과 그 다음에 취업의 어려움이 우리들 모두의 문제점들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성들은 점점 커가고 있는 위험사회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대한 공룡조직들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네트워크로 무장된 유연한 조직들이 우리 사회 조직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 미래 사회의 도전에 고려대학교는 무슨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대학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교육은 교과서의 암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잘하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과서를 넘어서서 보다 창의적인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형식지적인 지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묵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암기 학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적인 보다 혁신적인 토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대량 교육 시스템에 표준화된 기능적 직업인을 양성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개별화된 학습으로 창의적인 지식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2016년 개교 111주년을 맞는 고려대학교가 생각하는 새로 바뀌어야 되는 미래를 위한 교육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학이 당면한 도전입니다. 연구 경쟁력의 측면에서 우리 대학의 한국대학의 SCI 논문 인용수, 그 다음에 논문수의 숫자는 세계 11위, 12위권의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공급과 수요의 일치도, 즉 요즘 이야기하는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 교육의 질의 측면에서, 교육 경쟁력의 측면에서는 세계 51위권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가 중요합니다. R&D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본연의 임무인 교육의 수준을 한껏 높여놔야 될 시점입니다.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 교육 변화의 필요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회가 변하니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 제도를 내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미래가 원하는 지도자상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표준화된 교육이 아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교육 모델이 필요합니다. 전방위적인 국제화 교육 모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과 산업과 연구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 연구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가 아니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개척하는 지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고려대학교가 지금 생각하는 미래의 교육, 교육의 미래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생각하는 인재상, 개척하는 지성입니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암묵지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엄청난 지적 능력의 내공을 대학에서 쌓아갈 수 있도록 대학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글로벌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적 완결성을 갖춘 좋은 품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진취성, 모험심, 그리고 담대함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대학 시절에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개척하는 지성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국가와 세계의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111주년에 감히 말씀드리는 고려대학교의 비전입니다. 대학은 더 이상 답답한 도서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학은 지식의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마음껏 그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관용을 베푸고 편의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는 우리 강당 옆에 새로 신축될 SK 미래관의 모습입니다. 이 미래관도 역시 교육 철학에 맞추어서 엄청난 집중도에 몰입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소통을 하며 공부할 수 있는 지식 공작소가 될 것입니다. 전경관과 미디어관 사이에 약 4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는 드림 팩토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드림 팩토리는 24시간 개방하는 컨테이너 하우스로 만드는 청년 창업 센터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다, 취업의 벽이 너무 높다 라고 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24시간 교수님들과 어울려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그 아이디어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드림 팩토리가 2016년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21세기형 R&D, 대표적인 R&D 모델인 KU 매직 프로젝트 제로를 위해서 안암병원 최첨단 융복합 의료센터가 금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융합 학부 과정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전공과 다른 전공의 기계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미래 사회 인재 양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과학과 기술 중심의 감히 다른 대학들이 생각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미래 융합 전공들을 만드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과학기술 전공에 개척하는 지성, 아울러 미래 과학기술의 창의적인 리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들은 인문학, 사회과학적 마인드와 통찰력을 갖춘 미래 사회의 기획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취성과 모험심을 갖춘 미래 사회의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림과 아울러 디테일에도 강한 미래 사회의 실천적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2015년 머르스 사태 때 준비되지 않아서 엄청난 당혹을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준비에 의해서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는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미래를 열어갑니다. 또한 고려대학교가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고려대학교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KU 더 퓨처, 오늘 우리는 고려대학교 111주년 기념식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가 나갈 미래 교육의 길, 고려대학교가 헤쳐나갈 개척의 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또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